현지야. 예. 오늘은 우리 몸의 몸땡이 제주어로 일름 배아보정 하는디. 예. 현진 우리 몸땡이 일름 아는 거 있어? 예. 과라보라. 머리. 머리. 어깨. 어깨. 배. 배. 등. 등. 무릎. 무릎. 아이고, 잘도 알아먹지. 경험엔 하루뱀이 제주어로 한번 걸어보켜. 예. 대맹이. 대맹이. 임댕이. 임댕이. 터가리. 터가리. 목애기. 목애기. 둑지. 둑지. 가심. 가심. 배똥. 배똥. 다리. 다리. 이걸 가다랭도 한다. 네. 무릎. 무릎. 귀마리꽝. 이거 알아지쿠다. 복숭아뼈. 아, 이거 잠깐만. 경원디, 요디 요거 무슨 거야? 거라서 아까? 배똥. 아이고, 잘난다. 이 배똥원이 조짝하게 나온 거니 주례배똥이냐고. 주례배똥. 꼬물락하게 들어간 건 오물배똥이 오는디. 오물배똥. 그거 물바지 배똥행도 한다. 완전 재밌는 일 엄청 많아요. 아, 경하고 말고. 대맹이, 임댕이, 터가리, 양지, 목애기, 둑지, 가심, 배똥, 가달, 동무로. 오늘 제주어 배워보는 점이지나? 예. 할아버지, 오늘 배운 제주어로 일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착합니다. 한번 해보라. 대. 대맹이 둑지. 대맹이 둑지 동그룹발, 동그룹발. 대맹이 둑지 동그룹발, 동그룹발.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자, 대맹이 둑지 동그룹발, 동그룹발. 대맹이 둑지 동그룹발, 동그룹발. 대맹이 둑지 동그룹발, 동그룹발. 대맹이 둑지 동그룹발, 동그룹발. 이젠 손가락이, 이 손이 유별난 할 일이 하나 해누나. 이 손가락을 제주어로 배아사 허키요. 예. 배아볼테라. 예. 자, 손 쫙 펴보라. 아, 아, 요거 무슨 거 걸어보라.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개지. 아이고, 잘도 암도. 이거를 우리말로?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 아이고, 잘했죠. 이 손가락을 이제 제주어로 하루뱀이 걸어줄게. 예. 자, 요거는 질룽이. 질룽이. 요거는 소두리쟁이. 소두리쟁이. 요거는 걸작시. 걸작시. 요거는 논외기. 논외기. 요거는 귀요개기. 귀요개기. 요 손가락은 안주애기에도 한다. 안주애기. 자, 요 손가락 제조로 한 번 더 걸어주마. 이건 질룸이, 이건 안주애기, 이건 걸작시, 이건 논외기, 이건 귀요개기. 요거 별량은 소두리쟁이 행동한다. 이제는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응. 엄지. 질룸이. 질룸이. 검지. 안주애기. 안주애기. 중지.
걸작시 걸작시 약지 논의 얘기 논의 얘기 개지 기욱 얘기 기욱 얘기 배울 속담은 아우 앞에선 입도 촉 하지 말랜 하는 말이 있죠. 옛날에 식객집 식객 허연한 다음엔 그 할머니가 이제 어망신디 요 반들 식객반 태우라 허여그네 말을 건나. 식객이 뭐예요? 식객은 한 거는 제사라행 한다. 아, 어. 제사. 제사는 알죠이. 응. 예. 그 조상님들 신디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절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음식 이제 올리고 가영 그거 다 식게 끝나면 네. 이젠 식게 반영하여 그네 요만한 차롱에 차롱? 응. 요만한 차롱에 이제 요지금 말로면은 차롱은 이렇게 식판 같은 거. 그렇지. 아. 응. 그거 옛날에는 대낭으로 짠 이제 그걸 차롱에 하는데 그런 차롱에 네. 아, 이제 떡도 넣고 그 다음은 괴기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덕새기전도 넣고 덕새기전이요? 덕새기전에 넣은 거는 요새 말로 계란 계란? 계란 영치진 거 아 계란? 계란 후라이? 그렇지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뭐 하여간 그 전을 영 덕새기 전 지진 거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덕새기 전은 할망 하루방들 이 웃더른들 신드백긴 그거는 안해질 안해죠 무상원은 막 귀하여 분하네 아 옛날에는 달걀이 귀했어요? 그럼 경우에 근데 이젠 그런 그 식게빤을 차롱에 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역집 알력집 동착집 이젠 또 진 올레 헌 그 올레의 집이 골로로 이렇게 이제 노누랭한다 경험에는 이제는 우리 현재 어멍신디 그거를 널루랭 영어영 이제 널루는디 하도 그 허설 좀 부해난 그 집 한 집이 이신하네 그 집은 영 걸러동 그 집은 빠동 이젠 널루랭 허여보니까 네. 이제는 뒷영날은 그 아이가 식게떡 들르고 식게 그떡 허연한 거 들러가지고 이젠 놀이터에 나오는 거야 네. 옛날 놀이터는 멀방에 영허여근에 이제 또로 놀이터가 있어 아. 그 놀이터에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 현지 뭐 개똥이 멀똥이 막들 이젠 하영들 못아지면은 그러면은 너 왔으면은 이제는 야 너네 쉽게 반 다 태워시나네 너네 쉽게 이제 그 똥 먹은데 영영은 이제는 걷는디 헌 아이만 안 먹은 거야 안 먹었어요? 응. 그거는 어제 그 집이는 식게 반을 이제 빠본 거야 이제 그 뒤만 똘라버려서 빼버렸어요? 그렇지 야 이 똘라보니까 그 말을 이제 들은 그 이 아이가 어멍신디간 걸어본 거야 응? 우리 집만 똘라버렸다고 큰일 났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이 어멍이 어떤 거였겠어 화났어요 그렇지 화나가지고 이젠 그냥 돌려가가지고 응? 왜 우리 이제 응? 그렇지 응? 그처럼 우리를 내밀 수 있을까 맞아 어 경험은 그냥 문발로 팡 차더네 그냥 어 용심나네 이젠 가버렸거든 경험이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서는 함부로 함부로 말을 허용은 말을 하면 어떤 돼요?
안 돼요. 어떤... 막 싸우게 돼요. 그렇지. 그거를 제주도 말로 소돌이 난다 하는 말이 있어. 소돌이 난다가 싸움이 난다. 경의해가지고 이제는 좋은 일을 허영도 굳어지게 되는 그러한 속담에서 네. 아우 앞에선 입도 총 말라 하는 말이 선하죠 하는 거예요. 알아줄 거냐? 네. 현지야. 예? 까냐기엔 한 말 알아지 주위. 네. 무슨 거라? 까마귀. 그렇지. 그 다음은 첨생이엔 한 거 알아줄 거냐? 참새. 아이고 착함도 잘도 암도 버금은 버금에 넣은 거는 이번은 까냐기 까옥 하면 첨새도 조조조 한다 하는 말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까냐기가 네. 어디에 앉아? 나무. 그렇지. 이제 옛날에는 마당에 네. 이렇게 집 마당이시면은 그 옆에는 들어오는 올레에 딱 낭을 어떤 낭 쓴 거느냐 하면은 낭이 나무예요? 응. 아이고, 원 우리 현지 참 원 똑똑하기가 그 올레에는 머쿠신랑이 뭐예요? 머쿠신랑은 나중에 골라줄게요. 알겠어. 그 머쿠신랑에 까냐기가 날라와 그냥 앉는다. 앉아요? 응. 그 난에. 그러면은 난에 앉아 그냥 이젠 까냐기가 까오 까오 영. 우는 거예요? 어. 그거. 까. 이거 너 그 소리 잘 냄죠? 다시 한 번만 해보라. 까. 그치로 가면은 첨생이들은 어떤 거냐면은 마당에서 그 무슨 거 요만히 쫌바로 내놓으면은 그것들 막 이제 쪼아 먹어요? 뭐 좁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영영 쪼아 먹나 그 첨생이들은 첨새가 경에 가면은 이제는 까냐기 까욱까욱 아까 하면은 첨새도 그거 소리 들어 쩌쩌쩌쩌쩌쩌쩌 허막 막 먹나.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네. 네가 이제 무슨 말 걸어가면 네. 너네 아씨가 네. 요쪼 헛글락한 네. 헛글락한 아씨가 네. 그 동생이 네.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네. 끼어들어가지고 네. 자기도 막 그냥 아는 척 말 걷는 아는 척 아는 척 경원단이 말이야. 자, 이 하루배모고 헌지가 말을 막 걸어가면 네. 너네 호클락한 동생도 아이고 나도 왜 둘이만 말고느냐. 나도 제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경험은 왕들이 되는 거요. 아. 그러니까 표준어로는 말참견을 한다. 참견을 한다. 끼어든다. 끼어들지 않을 때, 뭐, 자기, 않을 때도, 인혁이 기자, 끼어든다. 이런 데서, 간약이 까옥 하면, 첨새도 조조조. 한다. 경호고, 아까 머쿠신랑. 그 머쿠신랑이 한 거는, 옛날 집 올레에, 뭐, 건줌. 그래? 건줌이라는 한 말은, 100%에서 90% 네. 많이 그 나무를 심고 그 머쿠신랑을 심는 이유는 이제 잡귀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나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있어 열매 그 열매로는 엿도 해먹고 우리 하루뱀네는 먹을 거 없을 때는 그거 익으면 따먹기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 올레에 있으니까
여름에는 그늘도 되고, 그 다음은 소나 말을 이제 여정, 이제 어디 가고 오려고 할 때, 이 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끈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여정, 이렇게 도망가지 않도록 매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머크신랑을 심근다. 진짜 좋은 나무네요. 그렇지다.